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노션 활용법에서도 다른 사용자가 만든 템플릿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주로 만드는 그 교육 서비스 페이지들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는지 한번 응용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사용자가 만든 그 템플릿 중에서 비디오 게임 트랙터라고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잘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능들을 좀 한번 응용을 해보려고 하냐면은 이 필터 기능입니다. 근데 그런 필터를 한 페이지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걸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뭐 2018년도 그 다음에 제가 요 이제 영화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리고 좀 이제 용어들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어커밍, 다음에 이제 올 거죠. 예, 비디오 게임이 다음에 발매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시리스트 같은 건 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좀 좋은 평을 하는 뭐 그런 리스트의 파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어커밍이라고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리스트가 바뀝니다. 리스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2019년도 12월 31일, 그러니까 요 기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날짜 기준으로 앞으로 올 것들인 것이죠, 2019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에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제 2018년도에 출시되었던 그런 게임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이렇게 게임 페이지 그런 블로그나 아니 홈페이지, 예, 그런 데 가보시면 이렇게 검색어로 저희들이 검색하려고 하면은 타이틀 가지고 검색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지난 1년 거 이런 해가지고 몇 개 검색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두면 굉장히 좋겠죠. 이렇게 필터들을 하나씩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그 필터하고 이게 똑같은 지금 현재 갤러리 방식이에요. 페이지는요. 근데 모든 갤러리 방식으로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가 갤러리 방식으로 이제 만든 것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좀 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곳에다가 다 필터링 기능들을 이제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확인해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는 2019년도이기 때문에 2019년도 1월 1일, 그러니까 요 데이터 날짜가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거를 엔드 구문으로,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현재 이런 식으로 상태가 되어 있는 이 태그를 사용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end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날짜 기준으로 태그를 다 달한 겁니다. 그래서 upcoming을 하시면은 요거는 이제 필터가 오늘 날짜로 해서 나중에 나올 거 이제 after 라고 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속성에서 이 속성 값들을 한번 보시면은 이 속성에서 현재 날짜 릴리즈된 날짜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이 필터링에서도 그걸 구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날짜까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제거 이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했던 거에서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전에 만들었던 그 페이지입니다. 제가 제목하고 태그만 일부만 좀 바꿔놨고요. 또 요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어떤 걸 만들었냐, 이거는 이제 접수가 마감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중인 것을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필터를 두 가지 페이지에다가 적용을 한 것이고요. 접수 중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현재 위에 있는 글하고 이거를 복사를 한 거거든요. 거기서 접수 중이라고만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수 마감을 또 클릭하시면은 접수 마감, 혹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서울에서 신청되는 거하고 그 부천에서 하는 것들하고 이렇게 지역별로 나누는 것도 각각 지역별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도 되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요 페이지 위에 있는 요것을 기준으로 제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원본 데이터들을 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던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들을 중에서 듀플리케이션을 하겠죠. 듀플리케이터를 하고 난 뒤에 그러면은 새로운 페이지가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아래다가 조금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자, 새로운 페이지가 하나 나오고요. 여기다가 이제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필터링, 뭐, 접수 여부 확인,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은 페이지를 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이게 원본 데이터죠. 이게 원본 데이터고, 여기다 필터링을 하나씩 걸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로 보기라는 것들은 하나, 여기는 접수 중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 필터링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클릭하고 난 뒤에 필터를 합니다. 필터를 하고, 그 다음 필터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태그죠. 그래서 태그가 컨테인즈가 접수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태그가 지금 필터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접수 중인 이게 교육들만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스트 방식으로 만들었던 요거 보드 형식이 아니고 리스트 방식이죠. 리스트 방식을 하나 선택해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나 새로 만든 것은 필터가 전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태그, 그 다음에 뭐 크리에이트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태그만 이제 보이게 할 것이고요. 위에서도 지금 현재 접수 중에서도 태그하고 요거 숫자만 지금 보이겠는데 우선 태그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이름을 바꿔야겠죠. 이거는 접수 마감 교육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하나 걸겠죠. 그래서 필터를 하나 걸고 여기다가 태그가 접수 마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체크를 해주면은 접수 마감된 요 태그 게시물로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지금 현재 접수 마감된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 중인 거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시간, 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프로퍼티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크리에이트 여기 있네요. 크리에이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얘는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필요 없죠. 프로퍼티즈 태그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이렇게 날짜까지 표시를 하면은 현재 요거는 이제 생성된 날짜, 아까 생성된 날짜가 보이는 것이고요. 만약 교육 날짜나 이제 여러분들이 달력 같은 경우들 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어떠한 그 데이터 날짜 있죠. 요 데이터 날짜를 하나를 추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 날짜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이제 요거가 날짜죠. 교육 날짜 이렇게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은 데이터 날짜나 그런 것까지 표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한다면은 나중에 요 교육 날짜 기준으로 또 필터링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사용을 하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떠한 그 기준점이 되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추가를 하고 난 뒤에 아까 저희들이 비디오 게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교육 페이지들 아니면은 2019년도에 했던 그런 교육들을 그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면은 훌륭한 교육 홈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